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지은이 너나위 발행 RH 코리아입니다. 회사는 당신을 책임지지 않는다. 70억 자산가로 변신한 월급쟁이의 시스템 마련법. 살아갈 날은 점점 길어지는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날은 더욱 짧아지는 시대.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5대 갑부로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은 말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로 얻는 수익을 불로소득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노인이 되어서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된 일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핵심은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꾸어 나 대신 일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책은 국가도 회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을 자각한 평범한 월급쟁이가 치열하게 공부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해 불과 3년 만에 70억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부동산 투자 비결을 공개합니다.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평범한 직장인이 어떤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한편,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매뉴얼을 통해 현 시점 누구라도 부동산 투자로 미래와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월급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 갈수록 떨어지는 노동가치. 자본주의 경제가 하나의 무대라고 생각해보자. 무대 위에는 3명의 배우가 있다. 어느 한 명 빼놓을 것 없이 모두 주연급이다. 그 3명의 배우는 가게, 기업, 정부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모든 부가 이 세 주체에 의해 창출된다. 세 주체가 힘을 합쳐 무언가를 생산해낸다는 뜻이다. 함께 힘을 합쳐 생산했으니 그것으로 거둔 소득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 세 주체가 나누어 가지는 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업과 정부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그만큼 가게는 보다 적은 것을 가져가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당신이나 나 같은 직장인들은 정부나 기업이 아닌 가게에 속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 일단 그 기업에는 공장을 지을 토지와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장비, 일할 노동자가 필요하다. 이를 조성하려면 자본이 필요한데 물론 그 기업은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기업은 필요한 만큼의 자본을 투입하여 확보한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필요한 장비를 들이는 한편 노동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제품을 생산하게 한다. 이후 이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 중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로 정부에 세금을 내고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남는 만큼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다. 어떤가? 이미 우리는 이러한 과정과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기업의 활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수익 창출 과정이라는 걸 익숙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전혀 의구심이 들지 않을 만큼 말이다. 그런데 뭔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극화란 가게, 기업, 정부라는 경제의 세 주체가 각각 나누어 가지는 부의 비율이 이전과 다르게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쉽게 설명해보자.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5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세 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100원만큼의 이익을 발생시켰을 때 기업이 18.1원, 정부가 12.9원, 가게가 69원씩 나누어 가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2017년 현재
똑같이 100원만큼의 이익이 발생하면 기업이 24.5원, 정부는 14.2원을 가져가는 반면 가게는 61.3원만 가져가고 있다. 가게는 20년 전보다 무려 7.7원을 덜 가져가는 반면 기업은 6.4원, 정부는 1.3원을 더 가져가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가게는 예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적은 것을 가져가고 있다. 이 자료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기업들의 이익도 늘고 정부의 세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당신의 월급은 어떤가? 돈을 쓰면서 결국 돈을 버는 법. 어떻게 버는가? 어디에 쓰는가? 직장인 투자자로서 내 돈은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나는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출근해 하루 8시간 이상 꼬박 일을 한다. 그렇게 급여를 받을 자격을 갖춘 덕분에 정해진 월급날 약속된 급여를 받는다. 나는 이 급여, 즉 내 시간과 교환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한다. 옵션을 간단히 줄이면 다음 세 가지 정도다. 직장인이 돈을 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1. 옷이나 차, 그 외 생필품이나 사치품 등의 소비 자산을 사는 데 쓴다. 2. 필요한 곳에 아껴서 사용하고 남는 돈을 통장에 넣어둔다. 3. 필요한 것을 사고 남은 돈으로 향후 가치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생산 자산을 사는 데 쓴다. 나는 일단 생산 자산 구입에 필요한 돈을 모으고자 지출을 통제했다. 시간이 흘러 필요한 금액이 모이면 생산 자산을 하나둘 사들였다. 여러 종류의 생산 자산 중 내가 선택한 것은 부동산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 3년간 사들인 부동산 덕분에 과거라면 꿈도 꾸지 못할 만큼의 소득을 얻었다.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필요한 데 돈을 쓰며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 외에 따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달라진 것이라곤 돈을 쓰는 대상을 내가 산 것보다 절대 비싸게 되팔 수 없는 것을 사들이는 것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으로 바꾼 것, 그 하나뿐이다. 투자를 하기 전에는 소비 자산을 사는데 대부분의 돈을 쓰거나 남는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돈을 생산 자산과 교환하고 있다. 처음 돈을 버는 수단은 회사에 내 시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방식에서 변화가 없지만 돈을 쓰는 곳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직장인 투자자의 돈 흐름. 이렇게 직접적인 노동을 하지 않고도 창출되는 소득을 비근로소득이라 하자. 어떻게 하면 직장인으로 생활하면서 비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를 단계별로 소개하겠다. 직장인의 비근로소득 창출 6단계. 1단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시간과 근로소득의 교환. 2단계. 소비 자산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한다. 절약. 3단계. 남은 돈을 모은다. 자본화. 4단계. 모은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산다. 투자. 5단계. 위에 1에서 4단계를 반복하며 규모를 키워 자산 시스템을 만든다. 시스템 마련. 6단계. 시스템으로부터 일하지 않고도 소득을 얻는다. 비근로소득 확보. 이 일련의 흐름이 내가 부동산을 통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즉 비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구체적인 순서다. 직장인이 자산을 불려나가려면 그 수단이 꼭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고 해도 결국 이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다. 시간을 투자해 소득을 만들고 그중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모아서 자본화한 후 그 자본으로 생산 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것.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투자라는 수단으로 부를 쌓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다. 이를 두고 그저 부동산 투기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아직도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나 위험한 곳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란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거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방식이라면 소득이 많지 않은 일반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투자를 통해 생산 자산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이라곤 그저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을 찾는 능력을 익히고 동시에 투자 횟수를 늘려 자산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꾸준함이다. 그래서 나는 이 방식을 택했고 이를 통해 투자를 시작할 당시보다 30배 이상의 자산, 10배에 달하는 순자산을 쌓아 올릴 수 있었다. 만약 당신이 투자라는 걸 처음 접하는 사람이고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제 나도 괜찮은 생산자산 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주식이나 달러, 금 같은 부동산 외에 생산자산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 고민되기 시작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은 부동산이다. 왜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선택한 것일까? 이제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인 것 같다. 투자를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양한 생산 자산과 그 특징에 대해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투자할 대상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기준을 갖지 못한다면 조금만 힘들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꾸준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내가 부동산을 택한 이유. 내가 소득을 아껴 매입할 생산 자산으로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택한 이유는 정보 대칭과 레버리지 때문이다. 정보 대칭이란 거래에 참여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거의 대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매수자 입장에서 현장을 찾는다면 직접 매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도 인터넷이나 중개소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직접 경험해본 결과 부동산 투자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매매를 하는 과정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실 일반인이라면 평생 살면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해볼 기회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거래 경험이 하나둘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집주인인 매도자보다 매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는 부동산이 주식과는 달리 시장에 참가하는 주체 대부분이 개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중개소를 통해 등기부 등본 같은 열람에 제한이 없는 서류만 잘 살펴봐도 매도자의 개인 사정까지 비교적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정보가 비교적 대칭을 이루기에 이른바 세력의 등장으로 인한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은 다르다. 주식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동업이라고 볼 수 있다. 너도 나도 윈윈하는 동업이 되려면 나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경영진이나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나 비전 역시 중요하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려는 회사의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어떤 자세로 기업 운영에 임하는지 확인하는 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규모가 큰 투자자들의 경우 별도로 기업의 인터뷰 등을 요청하고 직접 만나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겨우 재무제표 등 공시 정보를 통해 기업의 사정을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처럼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서는 투자 대상의 사정을 더욱 자세하고 투명하게 알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직장인으로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로 이 점에서 나는 부동산이 주식보다 투자하기 수월하다고 판단했다. 제대로 할 거라면 말이다. 물론 주식이 부동산과 비교할 때 투자처로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주식의 강점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환금성이 좋다는 점이다.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보기 전에는 주식의 이러한 장점이 부동산에 비해 탁월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내 주변에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있어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었기에 부동산은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좀처럼 팔리지 않아 애를 먹기 쉬운 투자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동산 실전 투자자로 살면서 부동산이 가진 저 두 가지 단점이 꼭 단점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먼저 많은 사람이 부동산은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하려면 수억 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웬만한 직장인이 마련하기 힘든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나는 부동산 취등록세와 수리비, 중개 수수료까지 모두 합해도 4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적도 있다. 심지어 빌라처럼 비교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이 아닌 수도권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데 들어간 투자금이 그랬다. 물론 강남 재건축 아파트만큼의 수익을 안겨주지는 못하겠지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꽤 쏠쏠한 편이다. 이처럼 부동산 역시 효율적인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또 다른 부동산의 단점으로 꼽히는 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연히 주식만큼의 환금성은 갖지 못한다. 그러나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 환금성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여전히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임에도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시장 상황이나 가격만 적당하면 매도해 현금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다. 아울러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직장인에겐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수익이 낮다고 바로 이를 현금으로 바꾸지는 않게 되니까. 실제 내 주위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동료들은 조금만 수익이 나도 바로 매도하곤 했다. 그것으로 재투자를 하면 좋을 텐데 이내 다른 곳에 써버리는 것이다. 돈이 불어날만 하면 꺼내 써버리는 것이 반복되는 셈이다. 노후 준비나 경제적 자유 같은 분명한 투자의 대의와 목적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러니 환금성이 좋다는 장점은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없을 경우엔 그저 손쉬운 소비 자산 마련의 수단이 될 뿐이다. 핵심은 레버리지. 마지막으로 내가 주식이 아닌 부동산을 생산 자산 마련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택한 가장 주된 이유는 레버리지 때문이다. 레버리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만약 당신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1년 뒤 그 아파트의 가격이 3억 3천만 원이 되었다면 투자금이 3억 원, 수익은 3천만 원이므로 수익률이 10%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활용하여 투자할 경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똑같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한 뒤 2억 5천만 원의 전세 임대를 놓으면 투자금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게 1년 뒤 아파트 가격이 똑같이 3억 3천만 원이 되었다면 투자금이 5천만 원, 수익은 3천만 원이므로 수익률이 60%로 껑충 뛰는 것이다. 더 작은 힘으로 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활용하면 보다 적은 돈으로 더 비싼 자산을 살 수 있게 되고 수익률도 그만큼 높일 수 있다. 인생을 바꾸는 시스템 투자의 원리. 우리는 은퇴 이후 일자리 없이 살아가야 할 기간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길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일자리 없이 살아야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2018년 1인당 최저 생계비는 한 달 기준 약 100만 원이다.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다. 부부가 함께 생활할 경우 그 금액은 200만 원이 된다. 60세를 전후로 일을 그만둔다고 가정하면 대략 30년 동안 이 두 부부에게 연간 2,400만 원의 소득이 필요하다. 계산해보면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지 않고서도 7억 2천만 원 가량의 목돈이 있어야 한다. 특히나 이 금액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당장에라도 지출이 가능한 현금 자산이어야 한다. 거주나 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은 제외한 것이란 뜻이다. 여기에 더해 당신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하다. 어떤가? 앞서 말했듯 한두 번의 투자 대박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몇 번의 투자로 쏠쏠한 이익을 얻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국 큰 규모의 자산을 형성하고 수익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나 역시 어떻게 하면 잃지 않으면서도 수익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벌이가 빤한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소시민들이 택할 수 있는 투자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그나마 시도 가능한 대표적인 투자 대상이 주식과 부동산이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이유로 부동산 투자를 택했다. 무엇보다 종잣돈이 많지 않아 소액으로 투자해야 했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아파트 투자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큰 돈을 벌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기본적으로 투자금 자체가 적다면 한 가지 사실은 인정해야 한다.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다. 투자를 시작하고 이른바 투자 고수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강의나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만난 그 고수들의 교훈은 한결같았다. 조급함을 버리고 10년 이상을 봐라. 돈이 부족하면 당연히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소중한 자산, 시간이 있으니까. 나는 위험하지 않으면서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법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직접 해본 결과 수중에 가진 돈이 적더라도 시간을 투입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단기간 성과를 내려 하지 말고 뜸들이듯 기다릴 수 있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목표한 바를 이루는 데 필요한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세상에 거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니 10년도 그리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어느덧 4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다행인 것은 내가 아직은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에 급여라는 현금 흐름을 대략 10년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당장 월세 투자 등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보다 안정적으로 자산과 수익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장기 보유 전세 투자 방법이 적합했다. 여기에 더해 인생을 바꾸기엔 부족한 투자 한 건당 수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선택한 것이 시스템 구축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란 다주택을 의미한다. 건당 수익의 크기는 흔히 이야기하는 똘똘한 한 채에 미치지 못해도 그것이 다수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나는 적은 투자금으로 살 수 있는 저평가된 아파트를 매입한 후 팔지 않고 장기 보유하면서 여러 채를 모으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해왔다. 시스템 투자법. 시스템 투자법이란 용어는 내가 처음 만들어서 쓴 말은 아니다. 예전부터 자본주의와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이해하고 투자해온 많은 실전 투자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방법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투자법의 효용은 결과로 검증되었다. 이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한 후 나는 시스템이라는 성을 쌓는 벽돌로 어떤 아파트를 활용할지 고민했다. 그 결과 비교적 입지가 우수한데도
가격 자체는 그리 높지 않은 아파트를 위주로 투자하게 되었다. 내가 매입하던 시점에 수도권 아파트 기준으로 매매가가 4억 원 이하이거나 전세가율이 높아 실제 투자금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소요되는 것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물론 이들 모두는 앞서 말한 저평가 아파트 찾는 방법을 통해 유사한 대상들 사이에서 비교하며 고르고 또 골라낸 것들이었다. 비교적 괜찮은 아파트들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똘똘한 한 채 수준의 고가 아파트는 아니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을 택한 것은 우선 이 기준에 맞는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낮은 만큼 상대적으로 변동성도 그만큼 덜하기 때문이었다.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오를 때도 그 오름폭이 강남이나 서초, 송파, 마용성 등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만큼 오르진 않지만 반대로 매매나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도 고가의 똘똘한 한 채에 비해 그 폭이 적거나 비슷한 수준에서 버텨낸다. 또한 이 정도 가격대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통상 가격대가 낮은 편이기에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것이 장점이다. 실제로 매매가 20억 원에 전세가가 18억 원인 아파트는 거의 없지만 매매가 3억 원에 전세가 2억 7천만 원인 아파트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투자건당 수익의 크기는 작더라도 소액의 투자금으로 매입이 가능한 부동산에 투자하여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투자의 효율성은 높이겠다는 것이 내 전략이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투자법은 다른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다. 바로 투자 실력을 쌓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할 경우 큰 돈이 들어가므로 원래 자본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경우 이 한 건의 투자를 마치면 다른 곳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진다. 하지만 소액을 들여 투자 물건을 차츰 늘려가는 방식으로 투자하다 보면 건당 투자금이 적기에 보다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투자 역시 다른 분야의 일처럼 경험이 쌓일수록 실력도 좋아지게 마련이다. 즉,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면 단 한 번으로 성패가 결정되지만 소액으로 채수를 늘려가며 시스템을 만드는 투자를 하면 회를 거듭할수록 이전 투자에서 잘했던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실수한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렇게 얻은 투자의 기술은 마치 자전거 타기처럼 습관으로 몸에 익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 즉 투자 실력이 되는 것이다. 똘똘한 한 채에 비해 투자건당 수익의 크기는 작아도 나는 이 같은 장점들에 주목하여 시스템 투자법을 10분 활용하기로 했는데 투자에 앞서 다음의 순서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시스템 구축 계획 1단계 원하는 은퇴 시기와 기대 수명을 감안해 근로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기간을 계산한다. 2단계 1단계의 기간을 토대로 노후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한다. 3단계 최당 목표 수익을 1억 원으로 가정하고 2단계의 필요 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주택 수를 계산한다. 4단계 종잣돈이 모이거나 생길 때마다 투자하여 3단계의 필요 주택 수까지 성을 쌓아 올린다. 내가 은퇴하고 싶은 나이는 50세다. 그때쯤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실제 거주할 주택을 매입하는 데 필요할 것 같은 비용과 생활비 등을 계산해봤다. 50세에 은퇴하려면 약 40억 원이 필요했다.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적어도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안겨줄 부동산을 40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운 좋게도 부동산 상승장에서 투자를 시작한 덕분에 나는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빠른 속도로 순자산을 늘릴 수 있었다. 여기까지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저자는 대기업의 직원으로 적당히 소비하고 주말을 기다리고 소소하게 야구를 관전하고 여행을 즐기며 사는 월급쟁이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8년 선배의 회사가 종용하는 퇴직 상황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제대로 들여다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 이후 그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방향을 부동산으로 정함으로써 현재는 100억 이상의 자산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월급쟁이 부자들 TV를 통해 널리 알려진 너나위님이죠. 이 책은 2019년 5월에 초판 발행된 책이고요. 가장 눈길이 갔던 점은 앞부분에 저자가 투자자로서의 길을 결심하게 된 과정,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나 또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뇌를 그대로 겪었고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는지 서술된 내용들이었습니다.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나 이제 막 투자를 해보고 싶은 초보 투자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동기부여를 주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아파트 투자를 주로 했고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갭 투자 방식으로 40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자산으로만 100억 정도를 보유하게 되었고 2021년 현재는 더 많으시겠죠.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다주택을 목표로 부동산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투자 경험이 아주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또한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그 많았던 투자 경험을 카테고리로 정리하여 왜 그 아파트를 샀는지, 그 당시 매매, 전세 가격은 어땠는지, 투자를 통해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등 상황별 실제 투자 사례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투자 사례를 통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처럼 모의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아주 좋았습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시세 차익형 전세 투자를 할 때 고려할 핵심 사항 두 가지는 첫째, 여러 지역의 물건과 비교해 본 결과 저평가가 확실한가? 둘째, 전세가율이 높아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며 건당 리스크가 작은 물건인가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공부할 때는 입지, 학군, 공급 등을 공부하고 따져봐야 하는 요소들이 아주 많은데요. 초보자들도 이 책 한 권에서 부동산 투자의 틀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고 풍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 아주 실용적인 책이라 생각됩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폐지나 종부세 이슈로 다주택 투자 방식에 리스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이기에 투자의 방법은 다양하게 익혀두고 적절한 시기에 활용하는 현명한 투자자가 우리 모두 되어야겠죠.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